있을 거예요. 뭔가 BNK의 공격의 시작은 랩터다라는 생각이 있는지 벤카드를 아예 두 장 다 투자해버렸고요. 네, 직스를 확실히 원한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헤나가 직스를 잡았을 때 경기력이 진짜 엄청났던 기록이 있어서 아 그렇죠. 네, KT는 주기 싫을 거예요. 직스가 있으니까 너네 아이번 맨 직스를 주고 일단 좋은 거 하나 더 가지. 자, 지난 경기 때는 근데 미드 ADA를 먼저 안 보고 그냥 내렸네. 뭐 또 준비해온 게 있나? 나오면서 말씀하신 그냥 뭐 BNK PX는 무난한 국밥 조합. 여기다가 이제 요트 밴하면은 딱이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미드 ADA 할 게 없는데. 요트 밴하면 제리 하나. 아지르는 하면은 근데 이게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직스 아지르 세 주면은 잭스도 그리고 AP 비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비율이 좀 요즘 네. 메타상으로는 트리스나가 좀 근데 아지를 배냈네. 그래도 할 것 같다. 이거 참 BDD 선에 그냥 정석입니다. 그냥 트리를 안 할 이유가 있나? 개꿀이죠 뭐. 전혀 없고요. 그냥 레오나로 마무리하면은 그냥 기분 좋은데. 아니면 뭐 알리 같은 거는 빠비라 좀 애매하고 레오나 뭐 렐 베릴 렐도 좋아하니까 알리? 알리는 조금 빡센데 알리 그냥 마오카이 있어서 쓰는데 나무 상대로 알리가 최고야. 그 외 이 세라핌. 오! 아니 이게 뭐 아 세라핀이 와 세라핀이 근데 냄새 제일 구리다 진짜. 마오카이 궁 쓸 때 마오카이 궁 누군가 밟을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안켜 원하는 느낌인데 사실 근데 KT 뱀픽을 보면은 그냥 뭐 요새 트렌디한 너무 좋은 뱀픽이라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바텀에서부터 펼쳐지는 자 그래서 경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T의 대결 1세트 시작됐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 스펠은 안 빠졌고요. 다행히 직스 W 시작 W를 찍어서 도망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쩌다가 저기까지 나가 있었냐? BNK는 안 좋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초반 뭐? 라인전이 강점이니까 W 찍은 김에 포인트까지 연결해서 좀 더 빠르게 몰아치고 싶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황을 쭉 봤는데 직스가 스왑을 하네요. 그쵸? 두드려 맞은 다음에 귀환해서 바로 위쪽으로 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퍼펙트가 뒤에서 랩터를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수도할 땐 이런 식으로 상대 적들까지 아니 이거 Q 왜 한 번 더 써줬나요? 개꿀인데? 했어요. 이거 좀 소위 자잘한 걸 먹는데 그렇죠. 지금 알차죠. 근데 이게 조그만한 거 다 뺏어 먹으면 마오카이의 레벨링도 꼬이게 할 수 있고 알리... 정글 자체도 반대로 밀어내는데 뭔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산테 안 쫄고 그냥 경험치 먹어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스킬이 일단 잘못 찍혀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가려고 했다가 아니, 근데 이게 뭐지 이게?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뉴메타 라인 수업 어쨌든 순조롭게 넘겨주는 과정을 잘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약하잖아요. 네. 맞죠? 그냥 이거 직스가 웨이브 들어올 때 바텀에 탈 찍을 것 같거든요. 알리니까 혼자 있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뭐야? 옵비 올라갔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치를 먹으면서 나중에라도 정글이 내려왔을 때는 어? 잭스가 탈을 찍었네? 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분 30초 어이구 띄우고요. 건들 썼네요. 테나 교환 시켰죠. 저 이게 일반적인 여진 알리가 아니라 근데 직스가 바텀에 테를 타버리면서 산테랑 직스 그러니까 잭스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 야 이거 디나이 야무진데요. 그냥 바로 전멸을 뭐 네. 공격자나 수비자나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라인도 걸렸고 전멸 없는 세라핀은 마공점 알리에게 압박을 좀 받고요. 디나이 야무져요. 뽑기 도움을 통해서 라인을 받긴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뽀삐가 미드 쪽에 출장 가 있는 동안 W가 없는데쇼? 와 이거 맛은 위험해 뻔. 손해를 정글도 보고 바텀도 보고 연달아 맞죠 JK는? 클리어 입장에서는 정상 라인전 기대하고 네. 잭스 상대하려고 왔더니 폭탄 던지니까 이게 체력 관리가 네. 좀 안 되거든요? 요거 양념 잘 네. 발라놨다 한번 들어갈 만한 겁니까? 다이브가 근데 들라나? 안 될 것 같은데? 좀 멀긴 한데 네. 태계로 그냥 당연히 지켜! 태계로 그냥 하나요? 지켜! 네, 한번 해보나요? 네. 이게 4분 되면 이게... 비스켓이 나오니까 마나도 채울 수 있다라 생각! 박타! 은근 될만 했던 게 또 레전드긴 하네. 근데 이게 4분에 비스켓이 나왔으면 진짜 때려 죽여도 안 됐고 지금 딱 해가지고 잘 될 만도 했던 듯? 다른 다이브를 네. 했습니다만 뭐 킬이 아직까지 어디도 나오지 않은 상태 라인 스왑이 근데 되게 재밌다? 재밌는 형태의 라인 스왑이네요. 뭐 이런 스왑의 갈래도 좀 준비를 했나보죠? 잭스가 세라핀 상대로 CS 잘 먹고 잭스가 크산테 상대로 왜 압박 잘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서는 것 같기도 하고 당장은 유충 싸움은 양쪽 다 선택지가 있고 앞뒤로 밀고! 네 밀어내고
어 이거 뽐비가 붙어 있어가지고 예. 이건 W 잘 아꼈다. 점프 쓰는 게 좀 무서웠습니다. BDD도 W를 궁 W를 하려고 했으면은 그냥 뽐비가 풀로 와가지고 끊고 풀 교환을 하려고 했을 건데 그냥 아예 그냥 점프를 안 누르고 그냥 기다리는 게 잘한 거죠. KT 입장에서도 말씀 처럼 BDD 상황이 반피 정도이고 한번 들어갔고요. 어 반응 좋았기 때문에 쿵팡도 막아낼 수 있었고. 그래서 체력을 전체적으로 잘 깎았어요. 캐리긴 네. 한데 이거 직스도 머신 탑에서 근데 컨디션 차이가 나긴 해. 유가해 보이고요. 근데 유충에서 유충으로 달려드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안 피긴 하거든요, 산테가. 주려나 보죠. 어 그리고 이거 크 산테의 움직임이 좋았던 게 유체마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직스 근데 그냥 아래로 내려와 버리고 픽스 궁클리어 하겠죠, 탑 그러면. 근데 이게 글쎄 KT 입장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나? 뭐 기분이 나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좀 이어. 근데 이번에 용 있는 타이밍에 또 탑 쪽으로 뛰는 거긴 하거든요. BDD를 잘 노렸습니다. BNK 말씀하신 거 종합해보면 직사한테 있다는 건데 지금 당장 용쪽 컨트롤 하는 와중 직사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부분 계속해서 고려해야 되는 KT고요. 아직까지 용은 못 건드리고 있는데 표시기 한번 헤나를 쳐다봅니다. 궁극기를 찍었죠. CC 연계 깔끔하게. 와 살았고 오히려 우와 와 개잘했다. 정말 퍼펙트하게 받았습니다 헤나. 와 진짜 개잘했는데? 나도 근데 한방 터질만해 보이긴 했어. 죽을만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게 진짜 개잘했네. W 스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오브젝트 싸움을 해야 돼. 머리가 길어가지고 잭스 바탕에 보인다. 보이만 해야 돼. 다 야 지렸다. 야 죽냐 이게? 자 그만. 이 유충 싸움도 BNK가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해요. 이것까지 또 줘요 KT? 그리고 여차하면은 뭐 대전의 마술 깔면서 뽀삐가 하나 넘겨버리면 되니까. 일단 그래도 직스가 세긴 세니까 직스 꼈거든요. 네. 드디어 데프트가 왔다. 직스가 왔다. 네 뽀삐 들어가야 돼요. 다행히 앙코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하다. 필요합니다. 애매해. 하나라도 유충 또 그 캔슬 뭐야? 그렇죠. 인내심 초기화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렇죠. 애매하게 시작이 됐고, 아 죽었다 이거. 죽을 뻔. 이거 받으면 되고요. 애매해, 애매해. 하나 근데 세라핀이 이게 참 애매하네. 세라핀. 점프에도 미드는 잘 지키고. 바텀에서 좋은 모습 나오긴 했지만. 유충 다 먹어요. 애매해. 그렇죠. 돈크리. 근데 앙코르가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싸워야 되잖아 생각이 먼저 들긴 했을걸. 그러니까 산테를 끼우면은 할 말이 있는데. 산테가 없을 때 세라핀 끼워가지고 4대4 하기가 좀. 그리고 뭐 어렵긴 할걸? 세라핀도 템 나오면 세긴 세요. 딜이 안 나오는 챔피언은 아니. 근데 그런 말이 있죠. 템 나오면 힘으로 세다. 펼쳐줄 필요가 좀 있어. 측면을 좀 만들어야 된다면은 BNK가 마오카이를 통해서 좀 액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요즘 거의 뭐 궁극의 쌍포저 비슷하게 가져간 KT라 뭔가 테크를 한번 넣고 싶은데요. BNK 쉽지 않은 반격입니까? 오. 다음은요. 오 티플로? 와 이거 찍스랑 연계? 안 죽겠는데? 살았고. 서로 아무 일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누가 더 자존심 강해? 누가 더 자존심 강해? 오! 와 더블 타임 지렸다. 어? 이거 점사 가야 돼요 점사? 야 서로 달 빠지고 있고요. 다 달렸어. 서로 핑크로 지르긴 했는데. 예! 빵! 키가 지리게 맞고 비디디. 서로 핑퐁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핑퐁이 좀 더 좋았던 게 KT긴 했네요. 서로 핑퐁이 나쁘진 않았거든.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뽀삐가 약간 계속 좀 약간 뭐라 그래야지?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들어. 뽀삐 궁 같은 거 하나 날리고 이러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팀에 좀 잘 안 어울린다 그래야 되나? 알리 W 타이밍 한번 지렸고 알리가 왔을 때 뽀삐의 부재 그리고 알리에 있는 존재 때문에 앞라인에 강한 KT 롤스터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랩터도 W로 잘 씻긴 씹었는데 일단 최대한 BNK도 밀려나는 와중에 받아칠 각을 보기는 했는데 그걸 또 KT가 와 그리고 또 BDD가 때리다가 여기서 헤나를
탁툼 센 거 남았다. 야, 길계산 깔끔했네요 BDD. 네. 잘했다. 나팍이 될 겁니다. 아, 그럼요. 아 그리고 저 워낙 검증된 조합이기 때문에 트리 플러스 트타 플러스 직스는요. 근데 그 하여간 용준 아저씨도 얼마나 시달렸으면 트타 메이단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트리가 편하신데 메이단한테 시달려가지고 억지로 지금 트타라고 지금 정정하시는 거잖아.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막판 가면 야 트리가 뭐 뛰고 뛰고 막 쏴대. 이거 봐. 계속 트리가 트리가 경우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노펜설레만의 완전 트리를 근데 팩트는 트리 사랑가는 트타라고 해도 별로 막 웬만 안 하는데 트타 메일단은 트리라고 하면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가 좋은 편이라 하여간 혐오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라면 한번 슥 큐 한번 빵 맞았으면 좀 칠만한가요? 자 세전이 쳐내고요. 그러니까 일단 세라핀을 불러와서요. 그러니까 세라핀과 마오카이의 궁영계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세라핀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싸움 설계가 아예 안 됩니다. 네. 오버파밍하고 있고요. 네. 클리어는 그래서 클리어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라인전 단계가 유리하니까 턴을 좀 깊게 써가지고 남는 턴으로 위쪽에 붙을 수 있다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뒤쪽에 쌍태? 세라핀 뒤로 이동! 네, 승부수 던졌어요. 예. 뭉쳐서 한타하자. 근데 미드 그냥 전령 줄게. 미안 미안. 자 초기화 한 점씩 들어가시고 자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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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말고 굳이 여기 싸우? 그래서 이거 앞뒤로 쌓이면 앙코르 잡고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트랑 잭스 교환? 근데 그 상태가 좀 많이 봤는데요. 잭스 아 잭스가? 잭스? 앙코르! 앙코르? 다운이요! 근데 이거 딕스 같아. 대박나 딕스! 아 쫓아가서 쫓아가서! 더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하면 미드 같은 데였으면은 전령에 이렇게 막 그래서 이거 BNK가 이렇게 안 했어도 진짜 제가 볼 때 난리 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냥 또 어쨌든 챙겼고 힐까지 가져가서 어 이거 작전 또 이게 그 자리 잡아놓은 한탄도 얘기가 다르긴 하거든. 설계가 필요했었고요. 나무공 살짝 왼쪽으로 갔구나. 오 재밌게 깔았네. 샤라라라락 치니까 조합 힘이 나오죠. 그렇죠. 열받아서 어 바텀 KT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KT 그냥 한번 존중 한번 해도 됐는데 존중 안 했다가 지금 게임 박살 나는데요? 갑자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BNK. 근데 우리도 어제 존중 안 하긴 했어. 이 또한 통신사의 위험이겠지요. 나가서 운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KT가 뭔가 턴 활용을 지금은 잘하고 있네요. 헤나가 위쪽으로 나름 찍스가 지금 템이 좀 잘하긴 했는데. 일단 그래도 아래쪽 사이드를 미는데 성공한 BNK라 이렇게 뭉쳐있을 수 있으면 본인들도 힘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 상태는 합류 일보 직전입니다. 걸어왔어요. 퍼펙트도 걸어봐야 돼. 올 거면 이런 게 중요하죠. 먼저 밀고서 붙을 수만 있다. 아 핑크 지우는 건 까다롭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와드가 안 남아서 이거 KT 이용 무슨 생각도 할 수도 있어. 또 네. 클리어도 그 와드가 지금 알리카 하나 남았거든요. 바텀 해차 살아있는 게 BNK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한타 싸움에 닿지. 자 용 간다이 뭐야 용 그냥 주나? 근데 너무 전투 태세가 아닌데 PX 뭐야 너무 전투 태세가 아닌데 이거 빼다가 뭐 용도 주고 뭐 아 태 다 썼으니까 뭐 자, 미드 클리어하고 탑 밀면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거 밀어야 돼요. 저는 KT 롤스터가 드래곤을 어, 이거 밀면은 뭐 그래 뭐 용이랑 타워 교환도 나쁘진 않다. 근데 방금은 또 KT가 괜찮았는데 그냥 교환했네요. 방금은 좀 뭐 템볼 상황도 너무 좋고 해서 싸울 줄 알았는데 타워를 깨면서 조합이 마오블리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은 근데 나는 좀 글쎄 약간 과존중 진짜 너무 많은 존중을 했나 싶기도 하고 자리도 나름 잘 뚫었고 알리가 궁 하나 밟고 텔 찍고 싸웠으면 또 아 와드가 없어가지고 텔 찍을 데가 없어서 그랬나? 라면 당장은 잭스 아직 뭐 23 그것도 맞아? 그냥 뭐 누워도 할 만하긴 해? 일단 코르키가 이 코어 맞춘 타이밍이고 힘이 좀 셉니다. BNK 붙였을 때 네. 야 이거 전력 전력 이거 전력 앞라인 버티는 말씀처럼 간다! 자. 버티기 정도만 안쪽은 전력 조금 잭스도 세 보이기는 하는데 저 게임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30 한 5 그냥 한타 잘하는 쪽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라인 클리어 많이 하는 픽들이 나오니까 근데 요새 메타가 진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해. 찍었으니까요. 이거는 건드리죠? 네, 이건 불러내는 거죠. 이거 BNK가 딜이 안 나오긴 하는데 너네
후퇴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네, 아 싸워. 해퍼 안 쓸 거야? 체력을 그렇게 빨리. 이거 그냥 미드를 잡고 들어가면 이거 빠져야 되고 피엑스는 위로 빙 돌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빨리 미드밀면 미드 2차 밀만해. 그러면 KT로에서도 미드 쪽에 빨리 이런 배치를 어들어오게 한 다음에 빨리 미드 밀면서 너네도 미드 테스터라고 압박줘야죠. 트리는 탑으로 서로 예. 서로 쌍테를 썼어요. 그래서 바로 치는 게 뭐 피엑스는 크산테랑 세라핀이 썼고 그러니까 투테를 KT는 잭스랑 트리스타나가 썼고 드래곤 쪽이라든지 뭐 아, 용감한 판단 뭐 무슨 동기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요 아용 막 나왔고요. 포지션 잡아야 돼요. 알리스타가 마오카이 궁 하나 밟아줄 생각 해야 되고 우리 궁극기 어떻게 피할 건데 KT가 협박하고 있어요. 대자연의 막 걸리면 그냥 고정 타겟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밀어야 돼요. 몸으로 밀어야 돼요. 자, 사천에 찍자, 둘이 밀자, 잘 날렸고. 잘 날렸거든요, 세주를 일단. 근데 이게 진짜, 뽀삐가 그냥 대사기긴 해. 그냥 4대 완타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뽀삐만한 게 진짜 대박이긴 하다. 추가적으로 복수란 것도 아닙니다, 케이티. 그러니까 직스 좀 아쉽죠? 한 장면에서 진짜 엄청나게 데미지를 뿜어냈습니다만 다시 보겠습니다. 빵! 상대 궁극포를 피하기 위해서 산계해서 달려들었는데 용은 마오카이한테 넘어갔고요. 와... 그리고 BDB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킬이 두 개나 잘 들어갔었네요. 크산테가 앞으로 치고 앙코르까지 들어가니까 BDB가 점프 전멸 쓰니까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케이랑 지금 흐름이 나쁘지만은 않은 예. 것 같고요. 네. 일단 뽀삐궁이 진짜 빡이었다. 뽀삐궁. 길게 만든 뽀삐궁 어떻게 하나 캐리어 기대해야 돼요. 또 다시 이거 토스. 일단 들어. 들어. 막으니까. 뻥이요. 뻥이요. 뽀삐봉이 무섭다면 뽀삐를 자르면 되잖아. 이거 완전 강추 미친이잖아. 그러면 이거 바로까지 들어가나요? 빠삐 없을 때? 힘이 갈수록 미리 이시함 보면서? 맞습니다. 아, 최근 메타에선 이상포만한 게 없거든요. 게다가 이거 트리스타나 직스면은 바론 쳤을 때 데미지도 나올 것 같아서 안 가능해. 액션을 한번 보이나 싶은데 일단 바로 데인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데인전에 알리 스타리 피가 좀 없어가지고 안 간 것 같기도 하고요. 내려버리니까 이제 서포터도 못 버텨요. 네. 옆에 안 맞은 것 같아. 기다렸다가 뻥이요 뻥이요 뻥이요. 뭐 뽀삐가 뭐 알리스타의 뭐 그 전에 결국 게임은 뽀삐에게 달렸다. 이번 게임 제 생각엔 뚜로 형한테 달렸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에 뽀삐가 진짜 야무지게 날리면은 뭐 PX가 밀고 나갈 것 같고 근데 뽀삐가 야무지게 못 날렸다? 제 생각엔 5대5 힘싸움은 KT가 좀 더 세 보이긴 하거든요. 사이드 운영 빠삐가 그래서 야무지게 날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리 잡고 싸우면 계속 궁극기 콤보 때문에라도 BNK가 유리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KT 릴스터가 뭔가 싸먹는 구도에서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잭스가 크사테 상대로 제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펼치기 어려워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욕 먹고 있는데 트리가? 혼자 솔로 치고 있고요. 이러면 BNK도 판단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거 솔룡 느낌 있겠죠? 먹고 일단? BNK도 이걸 그냥 허용합니까? 이거 강력도 다 먹었어요. 비니지가 그냥 넘겨줬어요? 아니 중요할 수 있는 이 핫한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면 또 뭐 용이 나갔다고. 그러면 우리 바론밖에 없나? 에바 가나요? 에바? LI 바론? 기분 나빠지니까 바론 쪽으로 슬금슬금 가보거든요. 네, 바론 본인들도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빴다가 그냥 바론 가가지고 버스트했던 팀들도 존중해야죠. 안 좋은 결과들이 쳤다가 에라 이거는 네. 그냥 진짜 인생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에바 존중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선택을 근데 그래, 너무 아니라긴 했다. 준비가 잘 되니까 앞서 왼쪽 자료에서 뭐 BDD의 데미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방에 PX가 밸류는 안 밀린다고 예. 저도 생각은 나름은 하는데 근데 이게 챔피언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뽀삐가 뽀삐한테 달렸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대놓고 한타가 알리가 좋거든요. 근데 뽀삐는 궁이 진짜 그 사기궁이라 그러니까 4대5가 열리면은 PX가 좋고 4대5가 안 열리면은 KT가 좋고 그럴 듯? 이 타이밍을 그리고 이제 시야장악 할 때도 뭐 물론 묘목으로 클리어가 좀 되긴 하지만 좀 거슬리긴 하고 마우카이 일단 버텼어요. 몇 대 맞으면 끝난답니다 지금. 트리는 나 갔다 오면 됩니다. 아 요건 잭스가 좀 신이긴 한데 잭스가 빼네요. 아직 이르다. 일단 깜빡 한번. 예. 제가 실망하다. 뽀삐공, 나무공, 산태공 다 빠졌는데 쳐서 불만. BNK가 뭔가 운영적으로 좀
근데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선발전이 아, 지금은 BNK가 이거 지면은 이거? 진짜 그 한해 농사가 날아가는 거라서 무섭기는 해. 같이 그런 앞에 용싸움도 그랬거든요. 시야 때문에 문을 제대로 못 밟아서 못 나갔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할 겁니까? 80초 중간에 있거든요. 맞았어요. 네. 아, 그래도 마사의 전면은 있습니다. 네. 어, 그냥 싸워요. 어, 이거 그대로 기패가 되는 깔끔한 짠 것 같은데. 와, 딜 세다, 딜 세다. 딜 세. 지금 타이밍이 정글업 쓰면 틀려, 틀려, 틀려. 틀려, 아이, 도망갔습니다. 마오카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방어력이 방템이 없어가지고 녹아, 스르르 녹아버리긴 해. 피키블락이라. 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르키도 빨리 와가지고 바로 쪽 경계를 조금 더 강화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국기 쓰기도 좀 아쉽습니다. 대전의 마스가 있어야 빛나거든요. 바론도 나갔죠. 대전의 마스가 핵심 코어이기 때문에 네. 한타구도 짜기가 굉장히 맞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바론 막으면 레전드. 바론 막으려다가 한 3킬 줄 것 같은데 네. 그냥 중중하고 버려야 돼. 이게 나무 잘리니까. 요즘은 업딜도 많이 먹어요. 기격 한번 해보나요? 그래서 KT 이거 KT도 존중. 네, 바로 그냥 공짜로 먹었어요. 이제 용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뭐 마오카이도 합류 맞았어요. 와, 지금 거의 손에 땀을 쥐는 5분당 1킬 게임인데. 주도권을 유지하고 싶어요, BNK. 그렇죠. 용 15초. 이게 어떻게 될까요? 뭐 집에 가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재정비할 시간도 네. 없습니다. KT도 BNK 입장에서 어차피 미드 2초 타워 없는 거 그냥 조금 달았는데. 강화해가지고 네. 역사 승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엣지 싸움에서 나쁘지 않은 포킹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조금 깎였잖아요 지금요. 표식도 그렇고 베들도 그렇고 이게 코르키랑 헤나가 계속 긁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여기 네. 이제 뽀삐공이 중요합니다. 뽀삐공 돌려야죠. 잭스 살려야 돼. 잭스 살리고 이거 4대5 이러면 4대5 이 4대5 안타. 어? 직스한테 너무 클로저 너무 얼탔어요. 끝났다 이거 게임. 너무 얼탔어요. 이게 빠지는 상황에서 데프트의 폭탄이 정교하게 잘 들어갔어요. 긴급 탈출! 끝이 안 났네. 자 근데 사형 일단 먹었고요. 이거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부정한 딜링을 채울 수 있는 사형을 먹은.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공 뽀삐공 썼을 때 이 화력 지금 이 딱 이 타이밍은 PX가 세긴 세. 근데 여기도 한타가 뭐 나름 욕먹고 반만하고 나갈 수는 있었는데 약간 직스한테 약간 얼탄 게 있어가지고 표식이 살아왔던 것도 좋았고 고립됐던 포르키를 과감하게 노린 퍼펙트도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데프트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눈은 포르키? 사실상 타워 막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수비는 해봐야죠. 맞죠? 그렇죠? 자 쌍포도하게 철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KT 저 잘 빨았어요. 근데 이거 깊게 들어가긴 했는데 마우카이 대전에 빨았고 앙코르 앙코르 좋고 날리고 추격 추격하나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안 되고요. 아 KT 롤스터가 또 롤러코스터 운행을 좀 과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잭스가 미드를 밀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기를 그냥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왜 이게 자 끝까지 아니 미드 넘밀리고 바텀 넘밀리고 하나 잘라 자른 건 DX인데 아직 한 2000 이상 차이 납니다. 다시 보죠. 싸움을 유도했다기보단 그 산테를 밀어내 여기서 산테 한번 밀어내 보자 했는데 보고 싶었던 거 같은데 아 산테가 3타랑 W 너무 잘 맞춰서 산테가 세이드를 데려왔던 게 컸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앙코르가 뒤에 꽂히면서 데프트까지 딜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한번 나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도 뭔가 결과감 세주가 죽어서 미드밀 시간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 시간에 분별했으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차피 미드 바텀은 밀 거였다. 왜냐면 바론인데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미니언을 잘해내고 있습니다. 데프트 맞습니다. 넘겨버리거든요. 하습 가엔 공격력 55에 방어력 45네. 가엔이 스택이 좀 오르긴 했구나. 하 피바라기 공격력 80에 생급 15%. 하 가장 크게 차이가 나고. 근데 가엔도 심적 압박감을 줄여주는 좋은 템이긴 해. 저런 트리 같은 거랑 맞짱 뜰 때 가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찔렀을 때 뒤를 잡힐 수도 있다 보니까 2차 타워 근처에서 CS를 먹는 경향이 있는데 1차가 있는 KT는 그냥 타워를 끼고서 싸우니까요.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빠뜨고 날렸습니다만 그리고 잭스가 왼쪽으로 순간 이동 탔거든요. 네. 근데 또 직스가 폭탄 던지면 네. 그냥 대놓고 얼굴을 밀긴 좀 무섭긴 하고요. 오우 잭스 한번 때려주고 네. 뭔가 싸울 듯 했습니다. 서로 뭐 필요한 것들을 쓰긴 했고요. 일단 트리스타나는 전멸이 다 돌아왔는데 직스가 근데 이거 빠삐궁이 없긴 네. 하거든요. 앙코르? 앙코르 잠시만요. 잭스 쪽을 잘 밀긴 했는데 본데 클로저 표식 빠졌고 클로저
퍼펙트 퍼펙트 서로 핑고 됐어요 조냐 그러면서 지금 자 우리가 구하러 갈게 으아 아 가엔 결국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결국 가엔 두 번 죽었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가엔은 먼저 죽으면 두 번 죽고 안 죽으면 팀원이 다 죽어 언제나 그래 언제나 진짜 의미가 없어 가인. 차라리 뭐 시리터, 차라리 뭐 철갑궁, 차라리 뭐 다른 거였다면. 그 마지막 폭탄 한 방이 대박을 터뜨렸어요. 막으려고 막아 지나 안 막아줄 것 같은데요. 와 근데 마지막에 찍스딜 레전드 찍었다. 못 버텨요. 아 사실상 에이스와 다른 앞에 아 진짜. 그리고 이제 PX 같은 경우에는 그거였죠. 계속 말했던 것처럼 나무공, 뽀삐공 찍었을 때 5초. 그때가 이제 무적인데 미드에서 필드 싸움 할 때는 좀 빡세니까. 네. 무시무시한 데미지를 보여줬네. 맞습니다. 와우, 그리고 직스 플라이 하나 둘 대 포함 물었다. 아니 직스 화력 이렇게. 명. 공조심 현장에단 나 피 좀 많이 까였고. 여기 너무 아니, 넓은 한타였어. 빼면서 봐야 돼. 나 비가 안 와. 세라핀도 이렇게 넓은 한타 안 좋아하거든. 빼면서 해볼 수 있나? 야, 나 턴만 볼 수 있다니까 천천히 봐봐. 아, 야, 턴만 해볼 만해. 네. 와, 길 센 거 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고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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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키. 잡았다 이거. 마운드 잡았다, 마운드 잡았다, 마운드 잡았다. 여기 볼 수 있어? 똑같네. 아, 집지. 아, 슬로 끝낼만 한데. 야. 끝낼만해. 둘 다 높을. 다 높을. 이러면 끝날 듯. 아 끝났어. 오 빡세냐. 아 내가 엄청 나쁜 개대망 났다. 직스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여유는 좀 생겼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직스를 한 번 더. 이거 뭐 바이도. 근데 KT는 코르키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임. 왜냐면 미드 제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오, 진 릴리아. 야, 정글 뽑는 게 일반. 마우카이가 벤이라서 카노로 갔습니다. 스카너 정글도 이번에 결승 나와서도 좀 재밌었죠? 아지르벤 제일 무난한 벤 미드는 근데 아직도 좀 뭐 요네 젤이 이런 게 남아있어서 3개 있다고 생각하면 뭐 KT도 조합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직스를 주고 진을 가져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예정되어 있는 분픽의 흐름이니까 KT가 준비한 뭔가 BDD 생각하면 아 한태원급이에요. 예. 네. 아. 요네야. 제리 요네 아지를 셋 중에 하나야. 네. 제가 어디부터 그냥 연달아 나오네. 경기 보겠습니다. 요즘 진픽은 무슨 의미인가요? 진픽은 진을 하겠다는 의미죠? BNK와 KT의 진이 이제 라인전도 뭐 어느 정도 날먹이 되고 유틸성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들었네요. 더블 찍고 준비 하나 본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살상연이 뭐 연계를 통해서 한번 뭐 잡아볼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아 뭔가 좀 의지 찍스 상대로 진이 라인전이 좀 편하긴 할 거예요. 라인전도 편하고 게임도 뭐 나름 지인이 좀 거리를 두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여지만 있으면 한번 묶어놓을 생각도 있었겠습니다만 일로 와잇. 자 클리어. 오 저 뒤로 빠지고 있는데요. 자 묶이면 만나면 네. 네. W 리시 옆으로 봤죠. 네. 뭐 별거 없어요. 산테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홀짝홀짝이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미니나르 상태에서 이렇게 견제가 가능하니까 많이 좀 때려놨네요. 산테가 도와줬어야 됐죠. 방금은 조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압 전략이 서로 미드 가서 너도 고통 분담해. 너도 경험치 좀 걸려 있었잖아. 나눠줘. 한번 나르크 산테 구도에서 오 죽었다. 오 이게 이속이 안 됐네. 죽을 만 했는데. 오 너무 깔끔하게 막아줬는데 네. 풀 점프는 아니었던 걸로. 예, BDD 잡아 뭐 특명이 떨어졌는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킬은 0대0. 네. 요네가 일단 도란방패 들면서 맞으면서 라인. 근데 이게 경험치를 못 먹는데? 근데 요즘에 서포터가 레벨링을 단순하게 뭐 바텀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미드 와서 같이 먹는단 말이죠. 점화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킬각을 한번. 이러면 뭐 괜찮겠죠? 네. 서로 2렙 찍었으면. 그래도 뭐 전멸. 렐까지 2렙 렐이 오고 있거든요. 네. 렐도 왔으면 먹으면 안 돼요? 듀로도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다인 다이브 예. 설계를 하는 건데 그쵸 흑산태가 예, 레벨링도 잘 듣고 잘 버티고 있어서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근데 뭐 라인 사업이 재미없다 없다 하지만 네. 클로저 한번 찔러주니까
와대 노출 라인 수압만큼 또 변수가 많은 것도 없기는 해. 근데 이렇게 들러주는 것만으로도 요네는 오히려 라인 수압이 더 킬이 많이 나오고 변수가 많은 운영이기는 해. 벌써 또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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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터도 척척척척 전멸서 버블이 나왔습니다. 내리 한번 들려서 뭐 발키리를 빼놓았던 것도 소소한 득점이 있었던 거고. 먼저 한번 노려보자. 툭 건드렸는데요. 툭 한번 건드렸다가 오고 있단 걸 알아서 그대로 그냥 빠지게는 이미 좀 늦었던 것 같고요. 야 그냥 그대로 뭉쳐가지고 스킬을 다 맞췄네요. 네. 원거리에서 살상년이 뭐냐 이거? 됩니다. 왜 이렇게 신났는데? 왜 이렇게 즐거운데? 즐겁다. 즐겁다. 아 좀 어려워. 랩터는 위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 갖다 붙였죠. 헤나까지 올라왔어요. 진짜 작정하고 다 왔어요. 하나 먹어주고. 스마를 숨어온 거라 두 개는 그러면 뺏기만두? 싸움 못하죠 KT 입장에서. 근데 이게 바텀으로 돌아갈 순간이동이 없어서 예. 웨이브 하나는 버렸죠? 또 할 수 있겠어? 하나 이거 버리고 뭐 게임한다고 쳐도 상황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뭐 유충 나름 그래서 하나만 딱 먹고 그냥 빠졌습니다. 킬을 초반에 약간 그 손해를 보고 게임을 시작한 거라 어딘가에서 추가적인 손해를 봤어야 됐긴 했거든요. 나르는 손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잖아. 나르가 여기서 더 손해보면 망해버리니까 뭐 이 정도면 뭐 나름 탑후도가 도전님은 자신 있을 거거든요. 라인 수압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런 거 같아. 내가 응원하는 팀이 라인 수압 잘하면은 와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라인 수압 못하면은 하씨 탱커들이 위쪽으로 또 라인 수압 당해가지고 또 소외보고 시작하네. 이거 네. 이건 편안하게 KT 입장에서 스카너의 변수는 말씀하신 그 기습적인 뱅킹이니까 근데 KT가 그냥 근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앞설 수 있는 부분에서 타워 체크를 근데 사실 메타는 계속 바꿔줬잖아. 아, 바루스 싫어요. 바루스 죽여버렸고 KT가 앞에 제리 하이퍼 메타 싫어요. 제리 하이퍼 메타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라인 수압이랑 진 라인 수압 하다가 라인 수압 싫어요. 라인 수압 죽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찍스잖아. 오래 생각해보니까 메타가 많이 바뀌었는데 셋이서 한번 해보나요? 예. 아직 알리가 육질이 좀 연한데요? 예, 쉽지 않거든요? 예. 자 기다려봐. 일단 네가 모든 시중한테 다 해서 연결서 위쪽으로? 위쪽으로 가면 좀 기분만한가? 어 레리? 레리 스킬 다 쓴 거긴 한데요. 요네 랍도르 으아 코르키 왔어요. 근데 코르키가 정리하나? 아 뭔가 호흡이 안 맞았다. 이거 프로형이랑 크로저랑 호흡 맞았으면 저까지 죽을만 W 먼저 들어가면 알리가 먼저 택이면 코르키 택이긴 한데 그래도 잡았고 오 나이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어, 밑쪽은 좀 손실이 예, 이런을 많이 쓴 거긴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KK도 W가 있으니까 한번 타워 해봐야죠. 빨리 밀어봐야 될 것 같은데 타워! 빨리 밀어봐야 이게 또 아 탑몬도 깨졌다 까비. 아무튼 타워는 날아갔습니다. 아래쪽 위쪽에서 경험치 로스 있는 거랑 쓴 거 포함하면 BNK가 이걸 손해봤습니다. 쓴 게 너무 많아. 다 갖다가 썼는데 결국에 이득을 깔끔하게 못 봐서 잘 버텼던 게 KT한테 기회를 계속 준 거고요. 진짜 오래 갔어요. 이 셋이 확실하게 CC 연계하면서 터트리기엔 상대가 너무 단단해. 딜이 막 엄청 잘 나오는 캐릭터가 아니라 근데 베릴이 풀로 들어와가지고 베릴이랑 교환이 날만 했거든요. 자기 진영 거쳐서 오니까 코르키보다 좀 일찍 왔거든요. 그러면서 데미지를 뽑아. 헤나도 잘 피하고 뒤쪽에 타워 있지 앞쪽에 요네 오지 PK는 뭔가 막막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클로저가 오면서 어떻게든 킬 포인트 여기서 앞으로 좀 더 밀고 나갔으면 저 코르키가 뒷무빙을 안 했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됐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일단 렐은 잡았고 이대로 끝내면 기분 너무 나쁘니까 요네 점차를 하는데 어그로 관리가 너무 잘 됐어요. 자 결국 끊어주기는 했습니다만 요 장면이 단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위쪽에서도 손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충 어? 3개 먹으니까 다섯 개 쌓고 싶죠. 네. 유충 한번 게다가 순간 이동이 그 상태가 좀 없는 유충 상황에서 맛있게 나를 출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일단 네 개. 네, 이거 늦게 오면 한번 싸움 열겠다라고 지금 BNK가 윽박지르고 있어요. 나를 거의 막거든요. 걸만한데? 잡고 동영기 릴리아 릴리아 근데 안 죽었고 그냥 떡큐? 요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요네 뭐 못해요? 진이 컷콜 있긴 한데 오 이러면 베리를 잡아주고 싸움이 좀 쉽지 않은데 KT?
KT 로스터가 라인 먹으려 하다가 당황해가지고 늦게 쫓아가서. 근데 원래 요네는 몰락 나와야 좀 뭐 좀 하는 챔피언이긴 해. 좀 어두워졌거든요. 혼자 있습니다. 비디디. 네, 없는 요네고 궁도 없어서. 네, 이거 느낌이 깜깜하거든요. 자, 지금 뭐 흙낯에 단 겁니다. 날까? 벽을 날까? 벽을 몇 명 올려올까? 들어가서 아니가 해봐야 돼요. 일단 한 번. 나름. 어이구! 근데 미드 클리어 죽을만 하지 않나? 태상현이 커튼볼 빵야! 와! 그래도 여기는 탑타워가 깨지겠죠? 그치만 안쪽에서도 어쨌든 BNK가 속도를 내면서 직스를 이용해서 타워를 밀고 어쨌거나 BX 입장에서는 저게 유충을 결국에 다 먹고 상대 다이브 하면서 하나만 크랙 내면 인원수의 공백 만들면 무조건 타워를 깰 수 있다는 마인드로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미드에서 근데 사고 여기서 오 나리 입장에서 이거 안 갈 수가 없긴 했는데 개맛있긴 한데? 내 길을 막았냐? 목숨으로 갚아라! 전멸! 난 한 발에 섰던데 아 네. 초탄으로 그냥 얘 이게 나르를 어쨌건 PX는 계속해서 타워를 채굴할 생각을 해야 된다. 남은 게 이제 미드 하나 남았거든요? 오브젝트 지금 PX가 거의 다 가져가고 있는데 그 직스 위주의 운영 맛은 좋은데 네. 조금 더! 좀 더! 못 더! 이득을 봐야 된다. 데미지는 올 거 아닙니까? 시간 좀 더 지나면 요네가 탭 나오기 전에 상대가 뭐 하기 전에 나르가 좋은 게 좀 아프긴 하다. 나르가 지금 CS가 상대가 나를 확실히 위에 설 수 있지만 클로저가 또 킬을 많이 먹어서 미드 쪽에서는 비행카이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르가 회복해야 될 타이밍에 호출당하고 죽고 해가지고 나르는 지금 좀 참나긴 했어. 자 강한 쪽에 사이드 쪽으로 인원 분배 GX는 이제 전령까지 건들겠죠. 후반 밸류는 저희가 아직도 요네가 안 나와서 몰랐고 매번 맞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비 쪽에서 이렇게 전력을 치고 있는데요. 어차피 최고는 뭐 서로 비슷하게 없는 상황에서 전력이 많이 편해지는 거예요. 전력을 깔끔하게 먹은 것도 좋은데요. 전력 먹고 미드를 밀면 되죠. 전력으로. 아 전력을 쓰면 물론 아래쪽도 공략을. 밸류요? 밸류는 물론 오비 데트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요. 글쎄 뭐 PX가 좋다고도 볼 수. 보통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근데 KT도 이게 약한 조합이 아니라. 턴이 남을 때마다 근데 딱 그거긴 해. 진이 그 스카너를 못 잡을 가능성. 나오고 근데 스카너 말고 진이 이제 스케이트 타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코르키랑 픽스 치면은 게 대박이고. 진이 또 알리 같은 것도 못 잡기는 해. 반대로 KT 입장에서는 이제 뭐 릴리아가 또 해줄 만한 챔피언이기도 하고. 캐치 능력이 전멸이 릴리아는 또 저런 거 잘 잡거든. 맞죠. 그래서 상황을 봤는데 이거 크사트 세긴 하거든요. 네, 땡겨주고 네. 싸움과 잡았어요. 오 잘 피했어요? 이거 다 몰려오면서 싸우고 싶어요. 회사님이? 일단 납니까? 위쪽도? 아래쪽도? 유럽 팀에서 붙었어요? 유럽한! 알리 죽어버렸고? 근데 이거 프로티가 좀 저항이 되나요? 베리도 근데 죽었어요? 서포 교환? 나르는 음료 슬쩍 커버하면서 야 음료 슬쩍 크고 있습니다. 나르는 숨통이 트인다. 그렇죠. 뭔가 이제 시작 자체가 알리를 노리면서 큰 싸움을 원했던 KT였는데 이게 쫓아가는 과정에서 워낙에 큰 싸움을 원하다 보니까 알리뿐만이 아니라 알리 여기서 깔끔하게 땡겼으면 또 뭐 어떻게 됐을까도 궁금한데 어쨌거나 알리를 잡았고 자 빨리 끊어주고 KT 입장 네. 내리 날라온 거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이 스카너 가지고 진짜 못 잡아요. 애매하긴 해. 결국 분산 스카너도 근데 완전 전문 그런 탱커는 아닌데 그래서 템이 뭐 저 정도면 분명 손해는 본 느낌이고 당신 저번에도 한번 나왔을 걸? 당신 스카너 많이 쓰긴 할 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턴은 맞거든요. 싸워 봐야죠 KT. 예, 예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KT도 싸울만해. 지금 진이 나름 스코어라. 전력을 많이 쓴 게 팔목 보호대를 사온 거기 때문에 일로 와. 일로 와. 스카너. 아빵. 스카너. 그러면서 딜링 빨리. 너무 많이 맞는데 진. 진 너무 많이 맞긴 했는데. 근데 요네가. 잘 잡긴 했습니다. 없다. 잘 잡고 잘 먹겠는데? 나르가 근데 그 사이드에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없는데 게임에? 근데 나르가 게임에 너무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왜냐면 초반에 나르가 좀 진짜 좀 힘들게 시작을 해서
상황상으로 나르가 이기는 턴이 오거든요. 그 타이밍을 최대한 빨리 땡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지금 회복 속도 지금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긴 이미 메가나르가 돼 있구나. 일단은 과감하게 아 근데 용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에서 군대 쪽에서 이렇게 지금 물린 게 좀 아쉬울 수도 있을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아쉽죠. 근데 또 뭐 메가나르 풀리는 타이밍 보면 나르 입장에서 그렇게 억울할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그냥 뭐 기대했을 텐데. 스무스하게 손해봤다. 스근하게 손해봤다. 전력 풀었습니다. 미드 거의 쌩쌩하고요. 이제 전력 풀었어요. 14분에 칼같이 먹은 전력인데 전력을 풀 타이밍이 진짜 없었다는 거겠죠. 쌩쌩해도 이거 안전 장담 못할 거. 아 네 뭐 크게 무리는 안 하네요. 찍스가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잘해주고 있는 중이긴 해. 나름 PX도 할 말이 많아요. 굉장히 안정적이야. 오우 싸움. 자 20분이 넘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서로 레넥도 근데 쓰는 팀을 쓸걸? 레넥 불이긴 한데 그러니까 초중반 유도권 보고 쓰는데 초중반 유도권은 레넥이 한 번씩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긴 해. 또 뭐 쓸라면 쓰는데 특히 클리어나 레넥 좋아하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작가를 먼저 들어갈 수 자 오늘도 뭐 클리어하고 자 퍼펙트 오! 한발 커트리고 와우! 오! 세피아 사이를 뚫고 들어왔어요. 네, 헤나에게 첫 테스트를 안겼습니다. 현상금도 넬랩 가져갔고요. 이야, 이거는 또 좋은. 이건 또 지렸다 방금. 정화가 없다 보니까 릴리아의 수면이. 스카너, 이거 뭘 할 수 있는데? 산티 형이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크목목이야. 지금 코르키가 탑으로 파견된 거기 때문에. 이거 미드 1차 깨지고 KT 대박입니다. 지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깨졌다. 크묵묵이야. 근데 미드 직스를 너무 잘 노렸다. 직스가 살짝 포지션 앞에 있는 거 번개같이 캐치해가지고 그냥 바로 팀의 승리 거의 뭔가에 포킹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올 거니까 무서워서 못하거든요. 어쩌다 잡혔죠. 와우. 여기다 제대로 터졌군요. 수면까지 띄우고 여기서 빠져나간 걸 이야 세 번째 컴퓨 와우. 빨랐어. 산틴 콜이 빨랐어요. 미니트까지 없는 PX는 아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PX가 후반이 좋긴 좋거든요. 근데 흐름이 이게 되게 별로란 말이지. 그래서 아 PX가 마음이 좀 급해질까 싶기도 하고 이 명경지수의 마음가짐으로 그냥 뭐 손에 좀 볼만했다. 뭐 3-1-2 정도면 직수도 잘 컸다. 이제 그런 템포들을 본인들이 생각하면 천천히 할 만도 한데 비행기가 좀 끌려오는 입장이고요. 보긴 해야 돼요. 와, 요네 대박. 근데 찍스도 군대박 나긴 했어요. 빵야. 빵야. KT가 그냥 한타 잡는다? 오! 예! 오!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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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KT가 한타를 잘하네. 진짜 선발전의 황태자. 이번에 예? 아 선발전의 황태자? 테프트가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월드포드에 준다니까.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렐의 아름다운 이니시 그리고 BDD의 연대까지 정말 잘 들어갔고요. 물론 그 와중에 반격은 나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진영을 잡고 싸워야 되는 BNK 입장에서 이미 진영이 깨진 것부터 너무 불편했고요. 예. 완벽하게 다 고치고 그쵸? 핵심 챔피언 헤나를 쫓아가는 벨프트가 스킬샷이 미쳤어요. 아 이렇게 체력 빼놨으면 내가 마무리 찍을게. 그러면서 최종전 진출전 보낼게. 아 마지막 적 전투 다 맞추는 사기 챔피언이죠. 고향 극대노아레나 에 이어서 롤파크 선발 대첩. 그래서 직스가 더 붙어 얘기도 나오는 거고 코드의 화력이 분명히 강한 건 있지만 진도 지금 너무 세긴 해. 본인 아이템이 올라오니까 지금 이게 스타너가 근심 위에 템이 안 나왔거든요. 이런 지금 좀 오기만 하고 퍼펙트 위험해요? 퍼펙트가 아니 데프트 그냥 매번 데프트가 다 합니다. 맞습니다. 또 데프트야. 자 그리고 또 살아가다 퍼펙트도 있고 랩터 도망간다. 아, 끝 헤나가 또 죽었어요. 네. 이건 3대 0나도 안 이상하겠다. 상대 주요 챔피언 한번 쳐보나요? 네. 진도 바로 뒤에 잘 나와요 지금. 이 정도면요. 바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지금 퍼펙트가 지키고 오고 있고요. 그렇죠, 맞죠?
뇌쇼 남자까지 처치했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죠. 퍼펙트가 둘러싸였거든요. 그래서 어그로가 분산된 타이밍에 베릴과 데프트가 왔다. 이야 여기서 데프트가 또 진홀 메이킹 잘했다. 형 더블로 그냥 메이킹했네. 클리어도 이걸 잡기 위해서 앞전멸까지 쓰니까 빨려 들어왔어요. 원딜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이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면 이제 롤드컵은 끝. 이번 시즌 마무리. 1년 농사 끝. 그 전에는 이게 사거리적으로 강점을 좀 이용은 해야 되는데. 어우. 자 진으로 지금 현재 저렇게 때려내고 있습니다. 13,000 스태틱 진의 장점이죠. 나르는 아직도 게임 로그아웃이긴 해. 언제 로그인 할지. 적극적으로 뛰어봤어요. 오? 이거 머리 막고. 나 스카노가 풀 뺐어요. 드리블하는 와중에 바텀이 차 비었고요. 근데 말씀처럼 드리블하는 과정. 근데 이거는 미드 풀 빼는 과정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손해. 이런 동안에 반격각을. 저번에도 말했지만 바로 먹으면 2차는 다 나가야 된다. 1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KT 러스터가 시간 질질 끌다가. 아파요. 나르가 미니나르라 패를 타긴 했는데 쓸. 앞으로?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시원하게 죽었는데 또 보았나요? 잡고 갔다. 그래도 아무튼 그리고 미드. 아 미드 공성. 네, 미드도 비었어요. 공성. 아 이거 철거. 네, 거의. 그래도 뭐 상황이 좋으니까 만골차는 실수를 해도 된다. 딜러들만 실수 안 하면. 타워 철거 정말 빨리 하는데요. 제가 몇 년 때 봤어요. 아주 좋아. 잘하네 KT. 원래 직스 코르킴의 뚫기가 진짜 어려워야 정상인데 상대를 흔들어주면서 BNK 답답해요. 이거 시간 보내다 보면 굉장히 위협적이니까 나갔는데 뒤잡혀요. 이거 KT 생각했어요. 너네 급하잖아. 유채가 강하네요. 그리고 지금 급하잖아. 와우! 판타 끝! 앞라인부터! 더블 쳤다가? 괜히? 진이 너무 세. 진이 너무 세. 데프트가 가서 마무리! 자, 더블 킬! 설마 진 펜타? 그래서 길이 들어가면서 빵야! 아 근데 펜타가 아니네. 더블 트리플이네 까비. 짭타킬이야 까비. 진 하나로서 부셔버렸습니다. 와 잘하네 KT. 왜 그 KT 실수를 안 하지? 이 맛이 아닌데. 어제 경기 못 봤냐고. 왜 너네는 WWE 안 하냐고. 아. 오늘 3세트부터 요즘 뭐 5세트 자주 가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내야겠죠? 맞습니다. 잘하네. 상황이 좀 어려운데 힘내야 되고요. 동신사 같이 내일 월즈 가는 거죠? 둘 다 그 월즈를 보내주면 안 되나? 국민청원 어떻게 좀. 국민청원 좀 빨리. 울프야 너도 긁으면 배날 거면서 왜 하나 팬들 광역 CC를 풀마다 걸고 그러니 슬프니까 그만해다오. 그러면 죄송한데 저는 저를 긁는 걸로 배난 적은 진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직스의 픽? 일단 직스는 먹자. 그대로. 근데 클로저도 요네 잘해가지고 그냥 세주 요네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스카노 요네보다는 세주 요네 쪽이 낫지 않나. 근데 수요 쪽보다는 사실 스카노 코르키가 낫긴 하지. 스카노랑 요네는 좀 안 어울리긴 해. 근데 그게 아쉽긴 하다. 나는 왜 근데 PX가 본인들 잘하던 거 그냥 공격적인 조합을 해도 승률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메타픽 대 메타픽 느낌으로 가면 당연히 PX보다 KT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요네 잘하는데 왜 요네를 안 했을까 싶기도 하고. 리덴 아니면 요네 나왔으니까 랭톤 아까 말했던 거. 그러니까 클리어가 랭톤 비율이 좀 높긴 해요. 요네 나왔으니 구독기는 하거든요. 아 뽑기 맛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TX가 이게 뱀픽이 나쁜 뱀픽은 아니긴 해. 적당한 주도권도 있고 밸류도 있는 조합이라 솔직히 닉네임 딱 가려놓으면 왼쪽 할래 오른쪽 할래 하면은 왼쪽 할래요 할 만한 팀들이 더 많을 정도? 근데 이제 경기력이 조금 애매해서가 문제인데. BNK와 KT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람머스 따봉 람따. 자, KT 입장에선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뱀픽 구도였고 계속 상대방한테 불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되다 보니까 아래에서 근데 레오나가 1레벨 엄청 세긴 하거든요. 터질만도 하겠는데요? 오야
지인은 아래쪽 대기 중. 오. 뭉쳐있지 않다면 한번 파고들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진영 라인 수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좀 대포터 어디 갔어? 좀 저쪽에 오비는 중이에요. 멀리서 왔어요. 근데 이게 예. 뽀삐가 초반 라인전이 강한 챔피언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얻어맞고 시작하면 네. 엑스 레오나 뽀삐가 노포션으로 시작하는 거는 좀 껄끄럽긴 해. 레오나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그냥 큐만 던질 생각만 해도 규로가 이거 이제 뽀삐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베리 선수도 지금 포션이 다 빠져있는 상황에서 체력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요네는 보통 요 타이밍에 화면 잡으면 주로 맞고 있습니다. 네. 어우. 잘 맞는 게 중요하죠. 출발이 때린다. 나쁘지 않아요. 레넥톤 레넥톤 크산테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라인인데 그러니까 레넥트 산테 하면은 레넥이 이제 압박을 좀 하긴 하거든요. 좀 근데 경우에 따라서 크산테가 전혀 압박을 안 받는 네. 게임이 나오긴 해. 뭐 정글 동선이라던가 아니면 딜교 실수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그래서 저 레네크 상태 구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초반에 뭐 1렙 2렙 3렙부터 압박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집 한번 갔다 와서 정글이 올 때까지 그냥 14분 전에 3체구를 목표로 약간 네. 그런 느낌? 초반 작전적 뭐 뒤틀린 바가 있기 때문에 두 칸, 한 칸 반! 근데 놀라운 건 요네는 아직도 포션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코르키가 망했다는 거예요. 요네는 이제 포션을 먹고 이제 라인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와 미드탑 상황 발생할 뻔했어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코르키만 갈 수 있으니까 예, 뭐 미드 들교도 적당히 반반에 CS가 26대 25. 않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요. 그냥 코르키도 요네도 둘 다 WWE 했다는 거예요. 크아! 그만 때려. 화가 돌아오고 말씀하셨던 킬각이 뽀삐에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야 되고요. 오. 전반적으로 잘 때리고 있습니다. 또 수학에 나왔다. BNK 그리고 탑 쪽의 웨이브도 분명 뭐 극초반에 나름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도방을 삭제하죠. BNK 아니면 재생의 바람 삭제하죠. 굉장히 골치 아프고. 야, 스킬 제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천공의 검. 제발 그 정도 맞긴 함. 주도권이 결국에 득점하는 포인트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근데 옛날부터 진짜 시즌 2부터 이 체쟁이라는 옵션은 그냥 사기긴 했어요. 라인전에서. 왜냐면 저도 옛날에 좀 앞서 나가면서 시즌 2때 룬 찍을 때 레오나로 왕룬이랑 노랑룬의 체쟁룬 받고 게임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체쟁이 개사기. 모습이 미니맵에 보입니다. 하거든요. 조금씩 많이 줘서. 일단 레넥이 있으니까 아, 이거 클리어가 안 보여. 여기도 안 하도 이거 가기가 W로 천천히 그러면 유충 근데 정리가 되기 그냥 대단한디? BNK 쪽으로요. 뭐 KT도 용을 가져가고 있긴 한데 48마리까지 먹는 이게 유충이 좀 대단한 게 레넥톤이라서 레넥톤이 긁을만한 그러니까 껀덕지가 많아가지고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파워에 스크래치 좀 내주면 지스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속도를 봐야 돼요. 예. 네. 먹긴 먹을 것 같은데 속도가 먹겠죠? 조금 1,400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근데 빨리 쳐 먹긴 먹고 빠지는 게 중요하죠. 붙들렸어요. 풀케이도 그냥 빠져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릴리아가 스택을 쌓아놓은 상태라 넘어서 뻥이요! 그래도 살긴 살았네요. 아 근데 이게 순간이동 없는 요네가 그니까 미드 빨리 가야 돼. 오랜 시간 돌았기 미드 좀 스크래치 좀 났거든요. 많이 좀 감내하면서 손해를 억지로라도 근데 돼요? 먹었다는 게 다행이야. 아, 못 먹었으면 진짜 대형 사고 날 뻔했는데. 예, 거기만 들어가 막 길이 되고 있거든요. 심심할 때마다 올라와서 이거 체구를 좀 많이 당합니다. 오, 앞으로 키 한번 썼다가 죽겠는데요. 아래쪽에서 그래도 아래쪽이요? 포르키를 포르키 잡자. 어딜 들어와? 일단 한 명씩 한 명씩. 근데 뽀삐 킬인 게 또 좀 예. 속상하고. 레오나를 한번. 레오나 체력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누가 달려들기는 거리가 쉽진 않고. 그리고 여기 레넥톤이 스크래치. 앞선 경기랑 레넥톤 집. 완전 달라진 게 미드에서 킬까지 냈고 있습니다. 이제 13분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다시 앞으로 큐 써서 미니언 먹었다가 바로 레오나가 응징. 와. 레오나 응징 좋았죠? 맞으면서 잘 썼던 듀로였고요. 예. 그러네요. 천공의 검 편정 진짜 잘 이용했네요. 그나마 베릴이 전멸 활용해서 코르키를 잡아준 건 다행이죠. KT 저도 뭐 그리고 뭐 풀로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데 뭐 진도 안 보이고 그래도 깔끔하게 1대1 런도 이쁘게 잘했죠. 양쪽으로
자 클로저는 킬도 들어갔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KT 입장에서 은근 그리고 미드 CS 차이도 좀 많이 나긴 해. 따여졌을 때 그 초반 라인전의 변수를 뽀삐로부터 만들고 싶었었던 거 있습니다만 뭐 상대편이 뭐 화면상 2대 2. 이 게임은 근데 CS가 진짜 좋아 보이는데 미드도 거의 깨진 거고 이거. 네. 그리고 저 그러면 표식이 와주는데요. 뽀삐도 레벨이 이거는 뛰어서. CX가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엄청 아프죠. 진이 와서 재울 수만 있다면은 아이 그렇게 닫았어요. 그리고 헤드가 들어갔어. 한멸로 들어갔고요. 그 스카라가 좀 세긴 센데. 물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안 끝났어요. 내가 아직만 싸울 만한 여유가 있겠죠. 진, 진 죽겠다. 진 죽었고. 어, 근데 사태 때리고 죽었다. 4대 4. 그래서 이런 교환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요네 부활 때문에 아쉬운 부분을 좀 챙. 요네 나름 킬 대단하게 챙겨가면서 요네가 약간 또 부활을 하기 시작하면 왜냐면 요네가 지금 CS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네가 조금 기분이 많이 안 좋던 상황이거든요. 네. KT는 이 상황이 이 정도면 근데 요네 입장에서도 요네 입장에서 막가 1000골드 밀리는 상황도 있었는데 킬을 좀 잘 챙겼고. 그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게임이 거의 그냥 개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이 진이 빠르게 합류했던 거 그리고 요네 궁극기 아 이게 뽀삐가 밀어가지고 뚜로형까지 안 맞았구나. 뽀삐가 안 밀어서 뚜로형이 같이 맞았으면은 저렇게 앞을 탈 일도 없었고 KTA가 이득을 많이 보긴 했겠네. 아마 헤나와 래퍼가 조금은 수습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킬 교환은 네. 불리한 입장이 더 이득 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게 한 방에 안 죽어서 4트까지 빵! 저렇게까지 들어가면서 죽음을 각오했던 건 어차피 교전 끝나면 커튼콜 날라오거든요. 그거 못 쓰게 하려고 아... 예, 그냥 몸 불태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본인도 뭐 진짜 중요한 거 지금 6층이에요. 6층인데 3번이 남았다? 아직까지도 레넥도 채굴을 하려면 하고 찍스도 깨려면 깨고 채굴이 한 3개 4개 더 날라가도 안 이상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차이냐면 T1 5세트 만큼의 차이는 아니긴 한데 차이가 지금 꽤 많이 나고 있는 거긴 해. 변수가 필요한 KT는 아, 이게 체력과 그리고 전멸이 빠진 상태 베린! 베린! 고마워 롤토사. 아 분위기도 라인전 상황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미드 깨졌다. 와, 미드 이렇게 차이나네요. 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네. W 빵야. 와 날렸습니다. 야 직스가 큽니다. 네. 이거 돈 차이가 진짜 아직 확 벌어져. 확 벌어져. 이거 탑 가가지고 탑도 깨면 전까지는 최대한 돈을 땡길 생각이거든요. 네. 지금 용까지 먹는다고? 3천 가까이 벌어집니다. 어? 용도 먹어요. 이걸 다 먹어? 죽고 있는 것 같아요. 드로가 적극적으로 이거 이제 리콜 한 다음에 레넥톤 바텀 보내고 그렇죠. 탑으로 찍스가 가면 에이트리스터가 그 전에 과감하게 정글 쪽으로 들어가서 손해 봤던 게 결국에 있어요. 6룡의 BNK 근데 코르키가 탑으로? 아, 이거 미드아네이브 밀고 탑 가서 탑 깨야 되는데 14분 전에 반격이요. 깰만 하거든요 6층이라 그냥 힘 한번 주면 미드 쪽에서 앞서 찍스가 그냥 미드 궁 클리어 해버리고 미드 쪽에서도 뭐 앞서 나가는 장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드 봐봐 이번에 찍스가 미드 클리어 한번 하고 찍스 위로 올리면서 픽의 의미를 살리고 있고요. 돈 차이도 꽤나 벌어졌고 벌어졌죠? 클리어 다 했죠? 상대 조합에서 레리 빠지고 탑을 올리면서 이니시 수단도 좀 약해졌다고 봐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딜교 잘하긴 했네 요네. 요네가 딜교 잘했.. 이것도 크랙 났다 이거. 와 이거 개크랙. 아니 BDD 베리를 둘이 그냥 이거는 또 사고 냈는데요? 쓰면서 뽀삐를 잡을 장면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거 6층이라 아 채굴하고 싶다 그냥 떼쓰는 거예요. 바텀에 태워 찍고 아래로 힘 집중한 건데요 탑은 못 가니까 뚫기에는 쉽지 않았고요. 예 근데 탑 아 이게 무난한 흐름으로 가서 탑 쪽에서 채굴 많이 하고 혹시라도 뭐 날리는 모습이 나왔으면은 진짜 돌아오기 힘든 게임이 그니까 이게 게임 진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지금 딱 찍스 올려가지고 찍스가 탑을 가면서 이제 탑 채굴하고 게임 돈 거의 한 4,000불 차이 나는 그냥 게임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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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너진다 무너져. 이게 실수가 실수를 낳는다고. 네. 우리 유리의 이 얘기가 나와. 너무 급해 너무 급해. 빡치기 안 해도 돼. 그리고
잘해왔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찍스 데미지가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템을 눌러봐도 여전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안타까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 랩돌의 형 입장에서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 거긴 해. 뭐 다이브를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아 군대로 좀 떨어줘야겠다는데 뭐 베리 잘못 먹긴 하지. 타워랑 맞짱 쳤어요. 타워랑 맞짱 쳐도 어떤 건 때리지도 않고 지금 못 이겨요. 못 이기죠. 타워 왜 차요? 아 레닉톤 죽었어요. 아 이거는 크다! 레넷 죽은 건 진짜 크다! 레넷을 안 죽고 계속 압박해가지고 레넷 템 투커 빨리 뽑아가지고 그냥 상대 밀어내고 캐스해야 되는데 레넷 죽은 건 아파요. 상대 흔들리는 거 코지 죽은 거보다 레넷 죽은 게 아픔. 내거든요? 그쵸? 아니 그래서 잔뜩 말렸던 BDD가 말도 안 되게 성장했어요. 아니 그니까 요네 인생 무너졌었는데 막 회생 신청 막 넣어주더니 탈부가 날 수 있다고 쳐요. 지금부터는 안 됩니다. 랩터가 여기서 아예 클리어 갑자기 왜 죽은 거죠? 아마 스킬 맞았네. 요네 스킬하고 같이 아 W 한번 W 한번 맞추려다가 W를 썼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라인을 아... 지우는데 이 스킬을 썼기 때문에 쿨타임이었던 걸로. 뭐 여기서 클로저 어디 가나요? 클라저! 코르키가 죽었다고요? 아니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아니 이거 뭐 귀여운 여우가 되면 어떡합니까? 박치게 공룡이 돼야지! 갑자기 이제 클로저도 죽었어요? 그러면 데프트를 한번 잡아보자! 네 한번 지금 잡아보자! 잡아봐! 데프트입니다 전멸! 근데 이거 어때? 적게 클로저! BNK는 정도 진이 클플이 다 빠지긴 했는데 아 근데 요네가 저 망한 요네가 초가 나왔어! 힘이 좋긴 하거든요 이 타이밍! 한번 네. 싸워봐야 됩니다! 자 용 먹고 있겠죠? 시작했어요 사냥 어떡할 겁니까? 아 클로저가 다 보였는데요. 베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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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리 아니 기가 막히게 빠르긴 했는데 순간이동이 1초예요. 그리고 순간이동이 1초다 들어갑니다. BDD 한번 버텨 빵 아 근데 아하 또 데프트 다 뛰지 악마 아 데프트라는 악귀 아가 왜 죽었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BDD가 혼자 에이. 혼자서 설마 솔킬 그치. 설마 BDD도 잘 와 요네가 갑자기 잘 커버려가지고 와 이거는 아 뭔가 저희가 이거는이라는 말을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리고 이거는 네. 펜이 없잖아요 코르키가 그러니까 양방에 아 무너진다 무너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월드가 운명의 봉인을 쓰는 건가? 4시드 결정은 언젠가요? 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몇 시죠? 3시인가요? 5시인가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3시인가? 괜찮네요. 예. 토가 나온 시점이라서 화려하게 사실 찍스 입장에서는 진짜 노래 불러야지. 억울하다 억울해. 찍스가 막 지금부터라도 게임이 오갑하게 클 빠졌는데 이건 잘 잘랐다. 이건 공개같이 잘 잘랐다. 아니 근데 화공룡일 때 이건 번개같이 진짜 잘 잘랐고 이걸 바탕으로 뭔가 조금의 추가 이득이 있으면은 일단 한번 괜찮은데 태클 걸고 잠을 좀 뭐 타워를 민다던가 정신 좀 차리게 상당히 비비다가 에? 뭐 스타너가 땡겨오거나 변수 창출할 수 있다 오 코르키가 왜 이렇게 앞인가요? 어 근데 그지? 오 잘 잡았고 근데 네. 후다로 이어지는 싸움에서 BDD의 컨디션이 꽤 괜찮기 때문에 근데 오,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니야? 와? 헤드리거! 팍팍팍팍! BDD 전사! 이적의 드리블! 지루에서 갑자기 아니 근데 갑자기 BLK 이게 할만했나 애초에? 예, 이번에 너무 자신감 넘쳤던 거 같기도 하고 이게 막 한 급 차이로 못 잡은 거는 맞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스카머가 애초에 이게 한 급 차이까지 나올 견적이었나 데프트를 잡는 것부터 이 모든 것의 시작 그렇죠 스펠 없는 진을 강화 솔방울탄으로 정말 잘 잡은 클리어였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타워 압박을 한번 자신있게 왜냐면 이게 요네가 근처 아까 그 뭐야 이렇게 누구냐 만만치 않게 진이 근처에 모르겠는데 진이 지금 죽은 상황에서 여기까지는 되게 잘했어요 여기까지 할 만했어요 근데 빠지다가 릴리아가 죽고 어 이거 더 가야겠다 쳐가지고 여기까지도 뭐 그래 잘 막았으니까 진 없을 때 전멸 있겠다 테너가 나름 드릴 에다가 잡음 모르는데 아 넘어가 버렸어요 내가 들어간다 와 이것도 들어가 CC 넣어 한 끗 차이라서 뭐 멈췄고요 애매하긴 하네 한 끗 차이니까 근데 놀라운 건 요네가 못 맞춘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맞출 걸 전부 다 맞췄다는 거예요 크게 내줬다가 거의
다시 또 PX가 좀 헬만해진 그림. 전판엔 좀 흔들렸던 헤나지만 이번 판 굳건하게 성장을 직스가 진짜 성장이 잘 되고 있긴 하거든요. 죽지 않는 선에서 돈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면 바론으로 한번 예. 바론은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뭐 양쪽 다 번쩍 하고 깨끗하게 끝까지 칠 필요는 없어요. 길이 조금 늦긴 한데요. 다 먹겠고요.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속도가 애매해요. 밤피 손에 왔다는 것 같은데 컨택걸 컨택걸 레오나 궁이랑 교환. 어 잠시 대기 이거 뭐 받아 먹거나 그러진 않겠더라. 뽀삐 지옥간 폭탄. 네 글로벌 골드 기준 다시 레오나 궁으로 진공을 끊었어. 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용 25초 남았거든요. 네. 용 20초? 한 번. 근데 바로 쪽에 지금 시야를 강화하는 건 이건 더 치나요? 스윽 한 번 더? 이게 딜이 안 나오긴 해. 저 둘 가지고 코르키도 붙어야 되고 직스도 붙어야 되고 다 붙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안 보이는데. 어 만천이야. 마찬가지예요. 예 체크. 근데 결국 이게 찍스가 더 커가지고 계속 봐야 되긴 해. 강점은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KT도 강재인이 씨가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대치가 좋은 것도 강재인 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팀싸움이 센 건데 쌍포 전멸이 없어서 막상 PX도 좀 할만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팀싸움을 하기 위해서 용을 버스트를 하는 거예요. 대치하지 말자. 용 버스트 버스트 팀싸움 하자 버스트. 어 애매하다 애매하다. 어, 아 이거 요네 요네. 근데 상토가 때리기에 너무 못해요. 아니 이거는 방금도 되게 좀 갈렸어. 뭐가 갈렸냐면 그냥 릴리아를 터뜨리고 싶었는데 그 레오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본대는 또 요네를 본다는 느낌으로 와가지고 릴리아는 근데 추팔이라 또 추팔 두 장 있어가지고 아마 못 터뜨리긴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KT가 강제로 잘 걸었지. 그러니까 싸움을 하고 싶었던 KT인데 대치를 안 하고 싶고 뽀삐가 렉을 한번 끊고 그래서 이제 레넥을 날리고 레넥이 날아가면 요네가 살 환경이 구성됐고요. 네. 그렇죠. 이게 레넥톤도 뒤에서 파고들면서 CC 넣고서 하나 점사하면은 같이 앞라인 견제하면서 택배도 날아가면서 어렵다. 이제는 슬슬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몰라. 왜 그래도 모르냐? 아, 나름 딜러가 너무 잘 크긴 했어. 코르키랑 찍스랑. 기분 나쁜 소식이지만 템이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타격이 좀 덜한 편이기도 하고. 헬만해 보이는데 나는. 중과 연계에서 미드 진짜 너무 까다롭거든요. 네. 헤나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템 나오면서 모자까지 나왔고. 바로 모자 쓰고 그리고 텔로 합류합니다. 좀 병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KT는. 오. 지금 아니 직스가 진짜 세긴 세다는 거임. KT 루스터가 요네가 적절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면은 직스 코르키가 지금 진짜 세거든요. 자 이번 바론이다. 여기 길이 막혀 있다. 돌아가야 한다. 이제는 속도가 좀 예. 나오는 편입니다. 어~ 지금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번 거는 살짝 부담스러워. 복잡한 생각이에요. BNT. 저 마이룽이 하나 밟았는데. 오우.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들어갔다. 아! 아 이거는 부담스러운 게 맞았는데. 올라가나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갔어요. 야 이거 올라가는 분위기긴 하죠. 이미 올라탔어요. 스카노가 날아가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우 야야야야야. 이제 그냥 한번 쇼업을 해도 됩니다. 쇼만 해도 그리고 그 중요하다는 분위기를 잘라. 뒤쪽 뒤쪽 위에서 베리 벽 그리고 한 번 더. 아, 풀 받은 것도 아프다, 찍스. 어이구, 여유가 좀 있죠? 타워 어떡하나요? 킬이 추가적으로 안 나오죠, 타워! 그래서 바론도 스틸하고 상대방 추격하는 거 맞춰가지고 다시 보죠. 아, 이거는 바론 스틸도 좀 아팠는데 아, 그래도 싸움이라도 이겼어야 됐는데. 가자! 와... 이게 원래라면 그 야 근데 뽀삐가 이게 무조건 4등을 만들어버리니까 진짜 빡세긴 하다. 뽀삐 개사기 같아. 빠지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비니디가 레넥 그 흐름을 못 잡았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군요. 어 또 싸워요. 아 그래도 제압 그래도 진? 아 드리블 끝났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 상태가 좀 세거든요. 돌려면 먹으면서 때문에 이거 순간이동 올 때까지 버티는 필요합니다. 비니디 그래도 그래도 클리어가 작긴 했어요. 근데 요네 어떻게 요네 어떻게 요네 어떻게 요네 어떻게 요네 어떻게 요네 어떻게 아 여기서 버티다가 이러면 그래도 상소가 어? 잘 빼놨는데? 발키리도 잘 빼고 최대한 타이팅 타이팅 지금 이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릴리아 나갔나요? 요네 어떻게 아 요네 어떻게
와, 잘하는 거 봐. 요네 어떻게? 이 망했던 요네가 이렇게 잘 커가지고 게임이 해주는 남자 진짜 요네 개망했었는데. 미드컵을 많았어요. 예. 미드가 보낸다. 와, 아, 그렇죠. 미드컵은 미드가 여기서 한번 잘라보나 했는데 뎀트가 한번 싹 빠졌고. 받아치는 과정에서 뎀트를 잡은 건 좋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쪽은요. 그 과정에서 레오나가 물려가지고 레오나가 죽으면서 나름 원딜 교환이 나오긴 했는데. 늦게 들어가는 근데 요네가 너무 셌죠. 레네턴이 터진 이후에 위험에 봉착했었는데 그나마 쌍포가 어그로를 잘 받으면서 파이팅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잘 빨아들이나 했는데 그다음 스킬샷들도 조금 아쉬운 요네. 네. 요네가 밀리아를 잡는 사이 날라왔던 비디가 지금 찍스가 Q 네 번 던졌는데 한 번도 안 맞아가지고 마지막에. 베릴이 위쪽으로 네, 좀 맞추기 어려운 구도긴 했는데. 분산한 다음에 벽등 쳤던 게 정말 중요했네요. 그렇다. 정돈되지 않은 날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어떡하죠? 네. 아버지. 그걸 원하니까 유도를 네. 계속. 피아이스 어떡하죠? 아니 쌍포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갖추는 걸 좋아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달려드니까 피아이스가 딜이 부족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거 2렙차 그렇죠. 걸려 있을 때 딜이 다 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 근데 레넥도 지금 팀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게 릴리아 요네 어렵긴 하다. 잘 먹히는 콤보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이 부족하진 않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건 맞아. 근데 맞춰야 세다는 거예요. 못 맞추면 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런데 그리고 스마 싸움은 CX가 유리할 건덕지가 있다는 거예요. 찍스 Q공과 궁큐와 스카너의 스마이트라면. 그리고 근데 KT도 스마 싸움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릴리아 W와 진 4타가 있으니까. 아이템의 밸류도 그렇고 그 상태의 그리고 빠삐빠삐까지 있으니까. 라인의 역할도 빠삐빠삐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점점 힘이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지게 한번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엑스는 인피까지 떠가지고 딜이 부족. 어 너무 잘 잔다. 어 근데 좋은데 이거는 구도가 피엑스도 나름 할 만한 구도예요. 이런 구도가 그나마 그나마 빼면서 빨면서 어떻게 안 되나요? 아 그나마 될 만도 했는데 요네군 근데 아 아 빨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렸어요. 돈 차이 좀 덜 났으면은 나름 할만도 했을 것 같은데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려가지고 택라인이 녹는 속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쌍퍼를 이렇게 쏟습니다. 네 연속해서 쭉쭉 가는 거죠. 22, 23 그리고 넥서스 확인하면서 GG. 아 GG 그 성장 이후에 한타 때마다 엄청난 딜량까지. 아 내일이다. 모든 것들 내일이 너무 잘 어울려. 내일이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K 팀의 왜 이렇게 잘하나요? 네. 너무 보자 확정. 너무 내일도 보자 K 팀 로스터. 확정. 그리고 한타 끝나면 네. 디테일한 자. 밸류 뭐 꿰다면서요. 영광이고요. 코르키 10연패? 코르키 그렇게 다 졌어? 오싹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르키 약간 이게 고점이 터졌고 약간 힘 떨어진 느낌이긴 한데 근데 코르키가 그렇게 막 자, 엄청 그게 다질 정도로 구린 픽은 아니긴 한데 아, 참 상황 상황이 좀 아쉽달까? 말씀하신 BDD의 진입과 가자. 아 비디오 가죠 도명 맞추긴 했는데 보자 경험을 깨쳐줘 코르키 프리다 이거 나 마크 나갈까 한번 아, 괜찮은데 불만해. 내일 잘하자. 아, 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겼다. 최적인 최종 내일 잘하자. 분석 테스트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도 내일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라스트 라라라라 라스트 댄스 데프트 다시 한번 아니 언제까지 라스트야?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또 최종전에서 아니 너무 좋은데 너무 즐거운데 언제까지 라스트야? 그냥 라스트라고 하지 말자. 또 되면서도 네, 뭔가 선발전에 데프트라는 수식어도 붙게 됐는데요. 이 타이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목숨이 없을 때 좀 더 잘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간절하니까. 그렇다면 자 이제 내일이죠. 어 이제 아무래도 T1이 되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좀 잘 풀리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하루 남았지만 잘 준비해서 내일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경기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준비 많이 했겠지. 그렇다면 데프트 선수도 이번에 진출하게 되면 9회 월드 진출이라는 최다 기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실 예정인지 내일 경기에 대한 각오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제 가기 전에 해외 출국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대회를 목적으로 아니면 못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바로 내일인 토요일 오후 3시에 4시드 결정전이죠. T1과 KT 롤스터의 통신사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누가 2024 월드 챔피언십에 오를 마지막 한 팀이 될지 구역승도 승이다! 부탁한다 오네가이!